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요 스페셜입니다. 하나님께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 위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최근에 하루하루를 만날 때마다 지날 때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3월 둘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여전한 꽃샘 추위에도 남쪽에서는 반가운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온전한 응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곧 만개할 봄꽃들로 우리들의 마음은 소망 가득합니다. 성경 일상 깨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의정부교회에서 지난 13일 저녁 박옥수 목사 초청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1년 반 만에 의정부교회를 방문한 박옥수 목사를 의정부교회 성도들이 함께 환영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동부연합 합창단을 비롯해 독창과 바이올린 독주 등 성도들이 준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주제로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걷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일하셔서 훨씬 더 밝고 복된 삶을 살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정부교회는 성도들뿐 아니라 최근에 진행한 성경 세미나를 통해 교회에 온 새 신자들도 예수님을 힘입어 복된 삶을 살 것을 소망하는 예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함께 외국인 지원센터의 개소식이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우리함께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함께 외국인 지원센터는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 문화 체험, 다국어 한국어 수업, 언어 교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외국인 지원센터 회원의 소감 발표로 행사가 시작됐고 서울시 중구청 가족정책과 노석진 팀장의 축사,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축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시작했고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함께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죄를 두고 가길 바란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작년 9월 문을 연 우리 함께 외국인 지원센터는 2024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과 교류할 것이라고 향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IYF 동경지부가 지난 13일 요요기 올림픽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주일 대사관 및 외교관들을 위한 IYF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동경지부의 요청으로 기쁜 소식 인천교회 마인드팀이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했고 조직과 가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액션 러닝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팀별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캘리그라피로 소통을 위한 자신의 다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IYF 세계 교육 포럼 조직위원장인 박영준 목사가 인식과 인식의 변화에 대해 강연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It was a very good day today, especially because it was very practical. We did an exercise so that we could interact with the exercise and to do it to see how the kind of things that we can do. So that we can even practice our people, our teams on mind education without just talking but just doing something very practical and it takes us that much step further into understanding really how to go about doing mind education training. IYF 동경지부는 이번 마인드 교육을 기점으로 각국 주일 대사관과 외교관에게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남부에 위치한 기쁜 소식 뿌다잉 교회에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김종호 선교사 초청 여름 성경 세미나 및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이 밴드의 찬양 무대와
지역교회 청년들이 준비한 문화공연이 펼쳐졌고 김종호 선교사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새로 참석한 80여 명이 구원을 받았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기쁜 소식 의정부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제목으로 김영규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경 공부와 실버 효잔치 행사 등을 통해 성경 세미나를 홍보했고 김영규 목사는 도피성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잘 다니고 고백하고 그러면 용서가 다 되고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 죄를 내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내 죄를 고백을 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 너무 너무 아주 간단하고 너무 좋아요.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쁠 것 같아. 한편 기쁜 소식 익산교회도 12일부터 이틀간 익산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성경 세미나를 열었고 주 강사인 김제교회 오세호 목사는 마태복음 11장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익산교회 성도들은 가족과 이웃, 지인들을 초청해 복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3월 8일 안산 어울림 작은 도서관에서 행복 마실 문화교실을 열었습니다. 안산 지역 이웃들에게 행복한 마음의 세계를 전하고자 연 행사로 성도들이 초청한 지인들과 다문화 가정 이웃들이 참석해 댄스 배우기 및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습니다. 강연 시간에는 유승희 강사가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가 심겨 삶이 변화됐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연으로 마음이 한층 가까워지고 행복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의료봉사회는 지난 3월 8일 지역 경로당을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혈압과 혈당 측정 후 건강상담을 진행했고 이정길 간호사가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 강연을 했습니다. 동부산교회 의료봉사회는 이번 봉사를 계기로 신앙상담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어르신이 있어 매우 뜻깊은 봉사가 됐고 계속해서 지역 내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복음 전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봄을 맞아 기쁜 소식 전주교회와 동부산교회 장년회가 워크숍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성도들은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마음을 더 놓고 간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전주교회 장영철 목사와 동부산교회 신건아 목사가 워크숍에 함께하며 말씀을 전했고 예배 후 그룹교제는 성도들 간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함께 보낸 장년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워크숍이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각 지역별 대학생 MT가 진행됐습니다. 8일과 9일 이틀간 수원 분당 지역은 수원 IYF 교육관, 인천은 춘천숲체원, 대구 경북은 대구대학교 영덕연수원에서 MT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친목을 돕는 다양한 레크레이션이 큰 호응을 얻었고 수원교회 임민철 목사, 안양교회 이한규 목사, 대구교회 홍호윤 목사가 신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동문회에서는 지난해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전국 실버대학이 2024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며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7일에는 마산 실버대학과 성북 실버대학, 부산 대연교회 실버회, 9일에는 익산 실버대학이 개강식 및 실버잔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개강식은 실버들이 즐거워할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졌고 각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어 익산교회 정경환 목사, 마산교회 김영교 목사, 성북교회 전병규 목사, 부산대연교회 박영철 목사가 각 행사에서 축하 메시지 및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2024년 한 해도 각 지역 실버대학들의 힘찬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 그때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고 저게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습니다. 물론 왕이 있어서 모든 일은 참 좋았겠지만은 왕을 세울 처지가 안 됐을 때 사사들이 일을 했는데, 왕이 있어서 나라가 정돈돼 그럴 때는 삶의 모든 게 평통하고 좋았지만은 왕이 없을 때 민간들이 그냥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정말 여러 가지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라를 이끌어서 좋은 길로 하나님 뜻을 이끄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냥 정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잘 할 때가 있지만 많은 형제와 육으로 흘러가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흘러갈 때,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린 일도 있었지만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사사들이 활동한 일들은 굉장히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의 삶을 살 때는 갖춘 건 없고 조직된 거나 그런 모든 게 없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모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는데, 이제 왕이 세워진 뒤에는 평안하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처음 저희들이 선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 사사 같은 정말 젊은 형제들이 복음을 일하고 자기 자신을 들이 일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 마음도 조금씩 느슨해지고 육신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엄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주행한 일을 길을 속히 치우쳤으며 떠났으며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요구해서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육신의 욕구가 나를 끌어갈 때, 쾌락이나 욕망이 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 믿는 믿음도 육신적으로 흐르기 쉽고 사사들의 말을 듣고도 신앙생활 잘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왕이 있어도 타락을 하고 왕을 저버리고 그런 때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그랬던 우리 선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100가지, 1000가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정도 좀 살고 삶이 좋아지면은 삶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저희 선교회가 지금 그런 위치에 이제 도달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 시작할 때 어려울 때 막 온 마음을 다 했는데 이제 그 뭐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러면 서서히 육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사들이 왕이 아니지만 간절하게 백성들 앞에 서서 전쟁도 했고 백성을 타이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사들의 말을 쫓아 나라를 세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 선교회 안에도 어떤 몇몇 지도자 몇 명이 해서 되어지는 선교회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이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는 큰 영광이 되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고 크고 지금 많은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진행해 왔고 특히 저희 선교에서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전 세계 전파해서 그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제 선교할 때 죄사함 받고 늘 현재 많은 기독교 교인들은 하나님 믿어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이 귀한 순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는 육으로 흘러 들어가고 빠질 수 있는 것이 성경 역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자각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해서 육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정말 사사들이 우리를 치리할 때처럼 정말 왕이 없을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로 마음을 모아 일을 한다면 우리가 10년에 가든 100년이나 더 밝고 복된 교회로 전진해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에 이어 베냉 그리고 코트 디부아르로 이어진 이번 서아프리카 3개국 선교 방문 일정은 라이베리아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확장되면서 서아프리카에 대한 더 큰 가능성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저녁마다 수천 명이 모여 복음을 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아프리카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마인드 교육의 영향력을 소망하게 되는데요. 베냉과 코트 디부아르에서 진행되었던 약속의 시간들 함께 만나보시죠. 박옥수 목사의 서아프리카 3개국 방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알차게 그리고 기쁨 가운데 진행됐다. 나나 아쿠포아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이틀간 가나를 바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한 박옥수 목사. 6일 오후에는 두 번째 나라인 베냉의 최대 도시 코토누에 도착했다. 정부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베냉. 2016년 이후 8년 만에 베냉을 찾은 박옥수 목사의 방문은 많은 이들을 기쁘게 했다. 이틀간 바쁘게 이어질 베냉에서의 일정은 베냉 국영방송이자 최고 시청률을 보유한 ORTV 방송국의 특별 토크쇼 녹화로 시작했다. IYF의 설립 목적을 시작으로 이번 방문과 함께 진행되는 그랜드 컨퍼런스에 대한 질문에 박옥수 목사는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하는 마인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끄는 삶임을 강조했다. 박옥수 목사의 베냉 방문 소식에 여러 귀빈이 박 목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현재 베냉 교육부는 IYF와 MOU를 맺고 마인드 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 목사와 면담한 쿠아보 이브샤비 중등교육부 장관은 향후 마인드 교육을 더욱 확대할 방안을 함께 찾을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바기디아이시 제라 베르샤긴 대학교 총장과의 면담. 총장은 박 목사와 레위기 4장 말씀을 나누며 자신의 죄사함을 확신하고 기뻐했다. 박옥수 목사의 오랜 친구인 토마스 야이보니 전 베냉 대통령도 숙소를 방문했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3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교류해왔고 특히 퇴임 후 2016년과 2023년 두 번의 방한을 통해 가까운 가족이자 형제가 된 두 사람. 깊은 포옹으로 인사를 나눈 후 편안한 분위기 속에 한국에서의 추억을 회상하는 등 친근한 대화가 이어졌다. 저녁 6시, 시내 중심에 있는 코토누 국립극장에서 그랜드 컨퍼런스가 열렸다. 공연장에 1,200석과 추가로 설치된 좌석을 포함해 2,000명 이상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화려하고 풍성한 공연, 이어 한국에서 열린 총장 포럼에 참석했던 베르샤긴 대학교 총장과 아도나이 대학교 총장이 베냉에서 진행된 청소년 활동과 마인드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박옥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À la jeunesse béninoise dans la l'optique de changement de mentalité de la jeunesse de manière à ce que cette jeunesse puisse se prendre en charge et savoir que elle détient de la part du Seigneur toutes les potentialités, toutes les qualités, toutes les faveurs de Dieu qui peuvent donc l'amener, les amener à pouvoir développer leur condition de vie et puis vaincre la pauvreté, vaincre la misère et se mettre vraiment sur le chemin du développement. Et nous pensons que
cette œuvre-là que l'ONG IWF a accomplie, c'est une œuvre salvatrice, une œuvre puissante et qui permet vraiment de développer le continent africain et un pays comme le Bénin qui est un pays sous-développé. 함성과 박수 속에 시작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대. 국립극장을 가득 채우는 그라시아스의 선율과 하모니에 관객들은 환호했고, 특히 현지 음악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는 무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박옥수 목사는 성경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으로 복음을 나눴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이를 증거하는 성경 말씀. 이 말씀대로 의롭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을 관객들에게 전했다. Il dit que nous devons croire en Dieu. Et si on croit en Dieu, on ne doute pas de la parole de Dieu. Jésus nous a sauvés. Il s'est offert et il nous a sauvés. Puisqu'il nous a sauvés, nous devons croire en cette parole-là. Nous lamentons à tout moment, nous sommes pécheurs, c'est vrai, nous sommes pécheurs. Mais une fois qu'il s'est donné en brebis et nous a sauvés, nous devons croire en cette parole. Et là, ça amène du changement dans notre vie. Et nous ne devons pas nous lamenter dans nos péchés. C'est ce que j'ai pu retenir. Et ça doit nous amener beaucoup de changements et nous galvaniser à aller de l'avant. 다음 날인 7일 새벽에는 베넨 기쁜 소식 코토누 교회에서 1,500명의 성도들과 예배를 드렸다. 해도 채 밝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도 예배당을 꽉 채운 성도들에게서 반가움과 기쁨이 물씬 느껴졌다. 그 행복한 마음을 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베넨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공연을 마음껏 즐긴 성도들에게 박옥수 목사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나사로의 죽음도 예수님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듯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소망을 나눴다. 말씀 후에는 코토누 교회에서 8명의 전도사가 목사로 안수를 받으며 앞으로 베냉에 더욱 크고 넓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다. 출국을 앞두고 베냉 부통령 관저에서 마리암 샤이탈라타 베냉 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다. 평소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높았던 부통령은 아프리카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며 박옥수 목사에게 존경을 표시했다. 박 목사 또한 부통령의 환대에 고마워하며 베냉 청소년들을 위해 펼칠 마인드 교육과 그 비전에 협력해 주길 요청했다. 부통령은 무엇보다 IYF가 가르치는 사고력과 자제력, 교류가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것을 믿는다며 베냉 대통령에게 마인드 교육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에 맞춰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에 찬사를 보낸 부통령은 베냉을 떠나는 박옥수 목사와 선물을 나누며 인사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7일 오후 서아프리카 3개국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나라인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스코트를 받으며 일정을 소화한 박옥수 목사. 먼저 역량 강화 부정부패 퇴치부 조로비발로 장관의 초청을 받아 자택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조로비발로 장관은 코트디부아르의 개혁에 IYF 마인드 교육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그간 교육부와 국방부, 청소년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를 통해 마인드 교육을 보급하는 일에 협력해왔다. 박옥수 목사는 장관 및 가족들이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최근 아프리카 방문 소식들을 나누며 앞으로 코트디부아르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기로 뜻을 모았다. 만찬 후 저녁에는 박옥수 목사 초청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 컨퍼런스가 열렸다. 약 3천 명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한국에서 CLF 최고 목회자 과정을 수료한 부아브레 잠비에르 코우코 목사는 자신이 CLF를 만나 들은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눈을 띄웠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간증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가나와 베냉 관객들을 사로잡았던 무대로 코트디부아르 관객들의 마음도 활짝 열었다. 피아노 듀엣과 바이올린 독주에 이어 가장 큰 환호를 받은 혼성 중창 무대.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불어 찬송들이 그라시아스의 목소리로 행사장을 가득 채우자
관객들은 일어서서 합창단과 하나가 된 듯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으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박옥수 목사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확히 적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길이라며 힘찬 목소리로 복음을 외쳤다. Pour le moment que je viens de vivre, parce que j'ai rencontré moi, j'ai reçu Jésus dans mon cœur il y a un an, et la rémission des péchés, la culpabilité m'a été enlevée à la lecture du livre La rémission des péchés du pasteur Park. En le lisant et en recevant Jésus dans mon cœur, je n'aurais jamais pensé que je serais là ce soir justement pour vivre ça et rencontrer de vive voix cet homme-là qui m'a libérée d'un poids. Parce que, mais le pasteur Park, moi je peux dire aujourd'hui avec assurance que c'est un homme de Dieu parce qu'il explique simplement comme un père finalement des choses et l'amour de Dieu et surtout il nous ramène avant de nous expliquer sa vision, son interprétation ou quoi que ce soit toujours à la parole en premier. Bon, je suis reconnaissant à Dieu pour la grâce qu'il nous a faite de faire venir ici le pasteur Orso Park. Ils avaient besoin de ça. On avait besoin de ça. Il vient guérir nos cœurs, nos âmes et nos vies. Et nous disons à Dieu, vraiment merci. Infiniment merci. Grand merci. Parce que c'est ce qu'on entendait depuis longtemps. Ça a été fait. Je pense que les jours sont encore là pour qu'on soit bien nourri, bien instruit, bien enseigné. Voilà. 행사가 끝나고 마침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이던 조셉 유마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박옥수 목사를 만났다. 이번 면담은 전부터 IYF와 그 활동들을 잘 알고 있던 라이베리아 국방부 장관 대행을 통해 성사됐다. 늦은 시간이지만 박옥수 목사와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청소년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과 이를 위한 라이베리아 정부와의 협력을 두고 깊이 논의했다. 대통령은 IYF가 청소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단체고 라이베리아의 문은 열려 있다며 향후 더욱 자세한 논의를 약속했다. 서아프리카 3개국 방문 일정이 끝나는 8일 새벽,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교회를 찾은 박옥수 목사. 아비장 교회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서부터 흥겹게 찬송을 부르며 박옥수 목사를 맞이했다. 박옥수 목사도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입장하는 동안 성도들과 내내 밝은 미소를 나눴다. 이날 아비장 교회에 모인 코트디부아르 성도들에게 박옥수 목사는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으로 향한 요나단처럼 부담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자고 당부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가나와 베네,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라이베리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넓게 펼쳐 보이신 이번 박옥수 목사의 서아프리카 선교 방문. 각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종을 통해 이뤄진 이 기쁜 역사들은 앞으로 각 나라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을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189만 명, 전체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이웃이 된 외국인들. 각 교회에서도 이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함께 외국인 지원센터도 그 흐름에 발맞춰 서울 한가운데 둥지를 틀고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외국인 지원센터 문은영 기획팀장 그리고 허진희 사업운영팀장 두 분과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 만날 처음에 서먹서먹하고 그런 게 많았죠. 네. 언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들 잘해요? 아, 네. 저희가 지금 센터가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출퇴근길만 이렇게 다녀봐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서 여쭤봐 주신 대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언어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찾아오면 통역 또는 이렇게 번역 문제로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언어를 하실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국어 수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통역 지원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한국어 수업도 지금 현재 7가지의 언어로 저희가 수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통역 지원도 8가지의 언어로 지금 통역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좋아합니까? 네, 너무 고마워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너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 이렇게 번호 드리면 보통 연락하는 내용이 이렇게 지금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저희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내일 학교에 이런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고 이렇게 편하게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마음을 열고 또 이렇게 편하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외국인 전도부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런 외국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 아무래도 타국에서 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하면 고립이 되기 정말 쉽더라고요. 그래서 고립이 되다 보면 혼자 생각에 빠지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저희 외국인 지원센터에 와서 이렇게 저희와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고 또 저희가 가진 것은 이제 복음, 희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그 학생들의 표정이 정말 이렇게 밝아지면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나 또 자기가 자라온 이런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희망을 얻고 이렇게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정말 한국에 정착해서 한국이 정말 고향처럼 그리워지고 또 마음을 열고 그러면은 또 신앙도 갖게 돼 그러면 더 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너무 감사한데 현재는 자주 외국인들 찾아오십니까? 네, 저희가 현재는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주말 시간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대부분 문화 교류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까지도 포함해서 저녁에는 저희가 한국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일 좀 뒷받침해주고 합니까? 저희가 아직 정부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지원은 없습니다. 정부도 그런 정부도 관심 가지고 있고 하는 일을 알고 있지요. 네. 네, 저희 어제도 이렇게 3월 15일 날 저희가 우리 함께 외국인 지원센터 개소식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도 중구청, 서울 중구청에서 관계자분이 이렇게 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들어보시고 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와서 우리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제일 행복했던 것이 어떤 일입니까? 저는 현재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대학원을
대학원만 다니게 되면 제가 이렇게 과제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대학원 그 학비와 이런 그런 어려움에 이렇게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일이 너무 바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제 마음에 그런 걱정을 할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온 마음을 쏟고 이렇게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저희 서민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셔서 가까이에 계셔서 이렇게 인도를 하나하나 다 해주시고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해주시고 싸워주시고 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에 그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보면 무언가를 하나 시작을 할 때 보면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고 참 저희가 이렇게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우리 이번에 이 행사에 100명이 올 거야, 우리 이번에 이 행사에 150명이 올 거야, 500명이 올 거야 하면 정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수가 딱 채워져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저희가 봤을 땐 말도 안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몸소 보고 할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네. 네. 그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가 접하면서 신앙 이야기도 들어 하십니까? 네, 신앙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요. 네. 오죠. 또 교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네,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번 예를 들어 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브라질에서 온 소피아라는 자매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 학생은 저희를 지금 숭실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프리앙카 교회 자매님을 통해서 저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러 행사에도 이렇게 참여하고 한국어 수업도 이렇게 참여하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학생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개인 교제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너무 기뻐하면서 얘기를 해준 부분이 브라질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독교가 가장 많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교리가 정말 많고 다양하고 정말 저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너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교리가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렇게 심령주의를 이렇게 믿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심령주의를 믿어 오면서도 정말 이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이렇게 궁금해도 이렇게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워졌다고 하셨더니 말씀만 믿으면 되는구나. 아 이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다 깨끗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어졌구나. 이 쉬운 이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이 학생의 마음에서 아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 부모님도 모르고 내 친구들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우리 브라질에도 우리 동네에도 생기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렇게 주일 예배도 참석해서 매주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에 초청이 돼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구원 간증도 나누고 지금도 계속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봉사도 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친구 더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도 이렇게 전하고 여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꼭 들어봐라 이렇게 해주고 네 그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은영 자매님은 우리 함께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또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우리 함께 외국인 지원센터와 또 인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키리바시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키리바시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을 이렇게 배우면서 한국에 가서도 내가 진짜 교회를 하면서 살고 싶다. 그게 제일 복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오고 환경이 다시 이제 여러 유혹거리가 많다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육신적으로 흘러갔고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교회와 이렇게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계속 교회와 연결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인도로 저를 이렇게 외국인 지원센터에 연결시켜 주셔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을 사실 이렇게 모집하는 데는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사실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어디로 가서 또 누구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희를 소개할지 저희를 홍보할지 정말 맨땅에 헤딩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네, 저희를 도와주셔서 작년 그 하반기 성경 세미나 때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외국인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셔서 그때 이제 연결됐던 외국인들을 통해서 또 저희와 함께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네, 어저께는 저희들이 박 목사님과 함께 지역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우리 몽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노래도 불러주는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런 학생들이 또 우리 이렇게 구역 예배도 참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몽골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연결이 됐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몽골어를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왜냐하면 몽골 학생들은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하나님께 몽골어 통역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는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교회와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는 형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고 일을 하셔서 이제 저희 교회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그런 형제를 붙여주셔서 그 형제를 통해서 이제 몽골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몽골 학생들을 계속 관리를 해주고 해서 어제도 이렇게 구역 예배를 데려와서 네, 몽골 학생들의 이렇게 구역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또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도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요. 한 가지 은혜로운 사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그 방금 옆에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몽골어를 하실 수 있는 그 통역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몽골어는 아무래도 좀 특이하고 희귀한 언어이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는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오셔서 통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통역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평탄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한 예로는 저희가 이제 먼저 이제 한국어 수업을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한국어 수업에 학생이 4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강사 선생님께 이제 목사님께서 사람을 조금 더 모아보자. 우리 4명 가지고 수업하지 말고 더 많이 올 수 있어. 우리 조금만 더 홍보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받고 정말 홍보 방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무언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아닌데 그 형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받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정말 신기하게 3일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쭉쭉쭉 막 들어오고 막 그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걸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홍보 방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마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목사님이 넣어주신 그 마음 하나 받았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한국어 수업을 이제 다시 시작을 정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작을 다시 했는데요. 다시 시작을 하고 보니까 학생 수가 200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4명에서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200명이 이렇게 되는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지금 저희 통역을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 이제 몽골어 통역이신 류혜민 형제님께서 그 간증을 듣고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아, 나도 이 나를 통해서 몽골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나를 통해서 많은 몽골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얻으시면서 이렇게 구역 예배도 갈 때 이렇게 몽골 친구들도 이렇게 데리고 가시고 계속 이렇게 몽골 사람들도 이렇게 초청을 하고 초청이 되면은 또 이렇게 통역도 계속 해주시고 주일 말씀에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 통역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연결이 된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이름은 바야르인데요. 바야르는 몽골에서 왔고 한국에서 산 지는 이제 2년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2년 되었는데 사실 그 1년간 바야르라는 이 학생이 너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먼저는 언어적인 문제도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어 음식을 적응하기가 한국인 음식 한국 음식을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내가 1년 정도 여기서 공부하고 했으면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접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곳에서 업로딩이 너무 많이 되는 이 게시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 함께 외국인 지원센터 행사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지는 크리스마스 행사 이제 이런 저희 이제 그 홍보물들을 이렇게 보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많은 소식을 매번 이렇게 올릴 수가 있지 하면서 신기해서 한번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왔는데 와서 그 로마서 3장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의로워졌구나. 성경에는 내가 의롭다고 되었구나 하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바야르 학생이 저희가 이렇게 올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오늘은 교회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원래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에 눈이 너무 예뻐요. 근데 눈을 너무 구경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 저희와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학생이 또 저희 2부 외국인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외국인 예배에 이렇게 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 구원 간증을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외국인 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제가 그 1년 동안 힘들었던 이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외국인 지원센터를 너무 사랑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농담도 하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힘이 있어서 이 말씀이 일을 한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이 말씀의 힘이 있어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면 된다. 근데 정말 제가 그거를 몸소 이렇게 그것도 매번 이렇게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신기한데요. 또 이렇게 박옥수 목사님께서 우리 강남교회에서 2부 예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많은 외국인들 정말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이 예배당 본당 예배당에 500명을 가득 채워서 앉혀서 우리 2부 외국인 예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저희에게 정말 가까운 미래로 정말 보이고요. 이 일을 두고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은영 자매님은 이 외국인 지원센터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보람되고 감사한지요? 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외국 학생들이 저희와 연결되는 게 연결될 때 이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데요. 특히 이제 각 나라에서 저희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와 멀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연결된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프리앙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이제 인도에서 우리 교회와 연결돼서 복음까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와 이렇게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이제 프리앙카가 우리와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정말 그런 학생들을 보면 되게 감사합니다. 또 메이라는 태국 학생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메이가 태국에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단기까지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이제 메이가 직장을 잡아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돈을 쫓다 보니까 저희와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메이가 이렇게 직장 일을 하다 보니 하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 나는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돈을 버는 이 삶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짜 전혀 아니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아 우리 교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메이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메이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한국어 캠프 홍보 글이 이렇게 보여서 그 글을 통해서 저희와 다시 이렇게 한국어 캠프를 참석했고 저희와 다시 연결이 됐던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이가 지금은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같이 저희와 같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메이 자매도 이렇게 태국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오셔서 직장 때문에 바쁜데도 이렇게 다 참석하셔서 또 이렇게 보조로 일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해외에 가면은 자기 나라와 달라가 어색한 것도 많고 또 아무 적은 거 하나라도 없으면 어렵다고 그러는데 형 자매가 말로나 마음으로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또 보고 말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일은 정부가 해도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맞다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부는 뭐 형식적으로 하기 쉬운데 우리는 마음을 쏟아 일하는 게 더 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더 늘어나고 있지요. 네, 저희가 지금 회원 수가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예배도 저희가 2부 예배를 계속하고 있는데 2부 예배도 저희가 20명에서 30명 이렇게 매주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계속 열심히 하셔서 외국 사람 다 오라 그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와서 구원받고 또 다른 나라 가시고 전 세계가 이제 옛날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외국에 사람들이 오셔서 복음 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자는 또 외국인 사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느 부분도 그렇지만은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 텐데 같이 교류하면 굉장히 좋고 또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해요? 아, 저희가 앞으로의 전망은 저희 목사님 박욱성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2부 예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2부 예배에 외국인 예배를 본당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500명을 이렇게 꽉 채워서 앉혀서 우리 이제 2부 예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일을 두고 정말 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2부 예배들도 시간대를 어떻게 잡으시죠? 시간대는 12시부터 지금 1시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 목사님 본당이 생긴다면 더 길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당에도 우리 교회도 1시에 딱 마치지 12시에 딱 마치지 않으니까 그걸 좀 약간 뒤로 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는 성도 좀 남아 이야기할 분 또 다른 장소도 있고 하니까요. 네. 괜찮으면 뭐 처음에 적을 때 2층에서부터 해도 되고요. 네. 지금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네. 2층에 자유롭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해외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너무 귀한 열매 맺고요. 선교사라는 쉽지 않은 일인데 선교사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 외국에 만나는 한국 선교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교회와 의논하고 필요한 것에서 교회 또 의논도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아 난 한국에 가서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불편함을 몰랐다 어떤 굉장히 어려운데 별거 아닌 거 도와주는 것 같지만 행복했다 그런 해서 우리가 더 좋은 가까운 한국 사람이 되고 외국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구원을 받으니 한국이 마음의 모국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는 꽃이 피듯 IYF 대학생들의 새학기 MT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2주 후에는 2024년 부활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